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킷파이썬을 이용해 조도 센서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양의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토양 수분 센서를 서킷파이썬으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토양 수분 센서, 이렇게 생긴 토양 수분 센서를 이제 서킷파이썬으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처럼 아날로그 A3번 핀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 Y12번 핀. 그래서 똑같이 3핀 케이블 여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3핀 케이블 반대편을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OLED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표시를 할 건데, 여기 끼워주시고, 모듈도 연결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하면 준비가 된 거예요. 지난 시간 코드를 열었고요. 여기서 코드 지우고 이번 시간 코드로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보드 from bus. 아이스캐시 다음에 보드 보드 오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1864 아이스캐시 어드레스 그래서 화면 지우고 소일이라고 한 다음에 로그인 모드 예상 고 와이 프로 밸류는 5.밸류 이렇게 전 시간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A3을 아날로그 인으로 읽어서 0 0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 소리라고 하고, 네, 이번 시간에도 ADC 값 그대로 그대로 표시를 해서 16비트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ADC 값 읽은 거를 전압으로 환산 3.5V니까 전압으로 환산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이거는 다음 번째 줄 하고요. 그다음에 밸류가 여기는 이제 이 정도 값 이하면은 건조함 60 다음에 40, 55, 1 5마
여기는 이제 축축한 거니까 red. 이런 식으로 거의 지난 시간이랑 거의 동일해요. ADC로 있는 거다 보니까 슬립 0.5 이렇게 저장을 해서 뭐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이랑 거의 동일하게 우선 이제 ADC가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이거를 이제 전압으로 환산한 거. 근데 여기 드라이라고 표시되죠. 건조한.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담그면 노멀이라고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wet 하는 그 범위도 설정해가지고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높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계속 노멀에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딱 이제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건조한 거, 일반, 너무 축축한 거 이런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분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얘가 드라이에서 노말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번 시간 서킷 파이썬을 이용해서 토양 수분 센서를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